룩스진의 역사요람, 수학과 과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뉴턴의 음속공식이 소리의 속력을 왜 실제 음속보다 느리게 예측했는지, 뉴턴 라플라스 방정식을 어떻게 유도할 수 있는지, 음속이 대기 온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공기의 단열지수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라플라스의 이론이 인정을 받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여행을 떠납니다. 어둡던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 주변을 밝힌 후 천둥이 큰 소리로 세상을 놀래킬 때 번갯빛의 속도 C가 천둥 소리의 속도 V보다 100만 배 정도로 빠르기 때문에 그림처럼 번개가 발생한 거리를 D라고 할 때 천둥 소리가 달려온 시간 TV와 번갯빛이 달려온 시간 TC를 비교하면 천둥이 달려온 시간 TV가 번개가 달려온 시간 TC보다 훨씬 길어서 번개와 천둥 사이의 시간 차이 델타 T는 천둥 시간 TV와 거의 같아지고 번갯빛 발생 지점까지 거리 D는 천둥 소리가 달려온 시간 TV로 계산하는 대신 번개와 천둥 사이의 시간 간격 델타 T를 측정하여 어림 계산할 수 있는데 오늘날 소리의 전달 속도에 대해 이해할 때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기원전 6세기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 피타고라스는 소리가 진동수를 가진 파동이라는 것을 알았고 기원전 4세기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공기가 압축되고 팽창할 때 입자의 충돌로 소리가 발생한다고 기록했고 17세기 초 영국의 정치인 프랜시스 베이컨이 동네 교회에서 종을 칠 때 빛을 같이 보내면 음파의 전달 속도를 계산할 수 있다고 제안한 후 많은 과학자들이 총이나 대포를 쏠 때 음성을 측정하고자 했고 이전 여행에서 살펴보았듯이 토리첼리의 진공이 발견되면서 대기압의 존재가 밝혀지고 보일의 법칙이 알려진 후 17세기 말 뉴턴은 탄성을 가진 유체에서 압력과 밀도로 결정되는 음속 공식을 유도하였지만 측정된 음속이 뉴턴 공식으로 예측한 음속보다 크게 나타나 1700년대 수학자로 이름을 날린 달랑베르, 베르누이, 라그랑지가 오차의 원인이 무엇인지 찾고자 했으나 정량적 논리로 설명하기 어려웠고 1800년대 라플라스의 이론이 등장하면서 뉴턴 공식의 오차를 보정하는 실마리가 풀리는데 라플라스의 음속 보정 공식을 어떻게 유도할 수 있을까요? 그림처럼 단면적 A인 원통 관을 통해 위치 X1과 X2 사이의 기체 질량 M이 속도 U로 움직이면서 음사를 전달할 때 원통 관 X1과 X2 사이의 거리가 델타 X라면 원통 관 X1과 X2 사이의 기체 질량 M은 기체 밀도 Rho 곱하기 원통 관 부피인 단면적 A 곱하기 원통 관 X1과 X2 사이의 거리 델타 X가 되고 기체 압력 P에서 기체 압력이 델타 P만큼 변할 때 기체 밀도가 델타 Rho만큼 변한다면 제93강에서 유도했듯이 뉴턴의 운동 제2법칙과 질량 보존 법칙으로부터 음파를 전달하는 기체의 속도 U는 루트 델타 P 나누기 델타 로가 되고 원통관 위치 X1과 X2 사이의 부피를 V라고 할 때 기체 밀도 로는 질량 M 나누기 부피 V이므로 부피 V는 기체의 질량 M 나누기 기체 밀도 로가 되고 원통관 위치 X1과 X2 사이에서 부피 V의 기체에 1662년 발표된 보일의 법칙을 적용하면 제93강에서 살펴본 것처럼
뉴턴의 음속공식이 유도되지만 뉴턴의 음속공식과 실제 음속 사이에 상당한 오차가 나타납니다. 보일의 법칙이 성립하려면 기체 온도가 항상 같은 등온 상태이어야 하지만 압력에 의해 기체가 압축되거나 팽창하면서 음파가 전달될 때 공기는 단열 압축되거나 단열 팽창하여 정온 과정이 유지될 수 없고 단열 과정이 진행되므로 음속 공식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정온 과정에서 보일의 법칙에 의해 기체 압력 P와 부피 V의 곱이 일정한 반면 단열 과정에서는 정압 몰비열 CP와 정정 몰비열 CV의 B인 단열 지수를 감마라고 할 때 기체 압력 P 곱하기 부피 V의 감마승이 일정하고 부피 V 대신 기체 질량 M 나누기 밀도 ρ를 대입하면 화면처럼 기체 압력 P 곱하기 기체 질량 M 나누기 기체 밀도 ρ의 감마승이 일정해야 하고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 원통 간 위치 X1과 X2 사이의 부피에 들어있는 기체 질량 M이 일정할 때 압력 P 나누기 기체 밀도 ρ의 감마승이 일정한 값을 유지해야 하고 화면처럼 식의 좌변에서 분자 부분을 미분하여 ρ의 마이너스 감마승을 곱하고 분모인 ρ의 마이너스 감마 부분을 미분하여 합하면 우변에서 상수의 미분인 0이 되고 미분된 식의 양변에 ρ의 감마승을 곱하여 식을 정리하면 화면처럼 델타 P는 단열지수 감마 곱하기 기체 압력 P 곱하기 기체 밀도 ρ의 마이너스 1승 곱하기 밀도 변화 델타 ρ와 같아지고 델타 P를 델타 ρ로 나눈 후 관계식을 뉴턴의 운동 제2법칙과 질량 보존 법칙에서 구한 음속공식에 대입하면 단열지수 감마로 뉴턴의 음속공식을 보정한 뉴턴 라플라스 음속공식이 유도되는데 뉴턴 음속공식을 보정한 뉴턴 라플라스 음속공식을 이용하여 공기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 음속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기체 밀도 ρ는 기체 질량 m 나누기 기체 부피 v이므로 기체 밀도 ρ의 역수를 뉴턴 라플라스 음속공식에 대입하면 화면처럼 단열지수 감마 곱하기 기체 압력 P 곱하기 부피 V 나누기 기체 질량 M의 관계식이 나타나고 이상 기체 방정식에서 PV는 기체 몰수 N 곱하기 기체 상수 R 곱하기 기체의 절대 온도 T이므로 화면처럼 음속이 공기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 공식으로 표현되고 기체 질량 M을 몰수 N으로 나누면 1몰당 기체 질량이 되므로 1몰당 기체 질량을 라지 M이라고 할 때 음속 U는 화면과 같이 유도됩니다. 1800년대 중반부터 발달하기 시작한 에너지 등분배 법칙에 의하면 산소와 질소 분자로 이루어진 공기의 경우 기체 분자가 병진 운동할 때 화면처럼 XYZ 방향으로 세 개의 자유도가 있고 두 개 원자가 결합한 기체 분자가 회전 운동할 때 원자 결합축 방향의 회전 중심 측에 대해 관성 모멘트가 0이므로 원자 결합축과 수직인 방향으로 두 가지 자유도가 있어서 이전 여행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원자 분자의 경우 다섯 가지 자유도를 가져 정정 몰 비열 CV는 5 나누기 2 곱하기 기체 상수 R이고 정압 몰 비열 CP는 정정 몰 비열보다 기체 상수 R만큼 크므로 정압 몰 비열 CP는 7 나누기 2 곱하기 기체 상수 R이고 정정 몰 비열 CV로 정압 몰 비열 CP를 나누면 상온에서 공기 단열지수 감마는
7 나누기 5, 즉 1.4가 되고 섭씨의 온도를 TC라고 할 때 절대 온도 T는 TC 플러스 273.15가 되어 음속 공식에서 공기의 단열지수 감마의 1.4를 기체상수 R과 공기의 평균 몰 질량에 화면의 값들을 대입하고 섭씨 0도의 음속을 계산하면 초속 331m 정도이고 섭씨 20도의 경우 화면처럼 초속 343m로 계산되어 공기 중에서 측정되는 음파의 속도와 일치합니다. 공기가 압축되고 팽창하면서 음파가 전달될 때 외부로 열이 방출될 틈이 없이 공기의 온도가 바뀌게 되고 보일의 법칙이 유지될 수 없어서 뉴턴의 음속 공식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정성적 해법을 라플라스가 1800년대 초 제기했고 1820년대 게이류사기 공기의 정압비열 CP와 정적비열 CV를 측정하여 보다 정확한 정압비열과 정적비열의 비율, 즉 연료량비를 제시한 후 라플라스는 계류사의 연료량비를 이용하여 보다 정확한 음속을 계산할 수 있었고 런던 왕립학회의 회원이기도 했던 프랑스 과학자, 수학자 푸아송 또한 연료량비를 이용하여 음속을 계산하고 라플라스의 이론을 지지했지만 당시 칼로릭 이론이 주류였던 과학계에서 기체가 압축되면서 온도가 상승한다는 가설은 여러 가지 반론에 휩싸여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1840년대 열의 일당량을 발견한 제임스 줄, 1860년대 열역학적으로 단열 과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스코틀랜드 과학자 윌리엄 랑킨 등 점차 많은 과학자들이 라플라스의 이론을 지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뉴턴의 음속공식이 소리의 속력을 왜 실제 음속보다 느리게 예측했는지, 뉴턴 라플라스 방정식을 어떻게 유도할 수 있는지, 음속이 대기 온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공기의 단열지수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라플라스의 이론이 인정을 받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채널은 과학의 수학적 논술 배경을 좀 더 넓은 시야에서 하나씩 이해하면서 과학 지식을 정리하고 일상생활의 상식과도 연결할 수 있도록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행 중 의문사항이나 도움이 될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무료인 채널 구독으로 계획된 순서에 따라 빠짐없이 여행에 동참하시면 선조들이 애써 다져온 역사적 이론들을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룩수진의 역사요람 수학과 과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